현미 채식을 하게 되면 아토피도 잘 낫습니다. 아토피라는 것은 피부에 가려움증 혹은 이제 피부에 이제 두드러기도 생기고 이래서 제대로 밤에 잠도 못 자고요. 학생들 같으면 이것 때문에 제대로 학습에 집중도 하지 못해서 성적도 떨어지고 또 이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사귀기도 좀 힘들어서 외톨이도 되고 성격도 좀 삐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아토피입니다. 흔히들 태어나서 피부에 어떤 이상이 생긴 것을 태열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아토피죠. 이 아토피는 이 피부를 자극하는 물질이 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런 이제 현상이 생깁니다. 왜냐하면 피부에는 기름샘이 있고 이 땀샘이 있는데 이것은 다 피로부터 기름이 만들어지고 또 이 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피 속에 피부를 자극하는 물질, 즉 단백질이 분해된 물질이 들어있게 되면은 피부는 계속해서 가렵게 됩니다. 아주 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이렇습니다. 면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은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모로 된 옷을 입게 되면 피부가 계속 가렵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보면은 모라 하는 것은 이 털인데 털은 대부분 이 단백질로 이제 이루어진 조직이고요. 면은 이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건 식물이죠. 뭐 이거하고 이 똑같은 예다 이렇게 이제 하기는 힘들지만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단백질은 우리 몸을 자꾸 이 자극을 하게 되었습니다. 단백질이 많이 들은 음식, 즉 고기, 생선, 계란, 우유를 먹게 되면은 피 속에 단백질이 분해된 이런 물질이 많아지고 그게 땀이나 이 피부를 땀 혹은 이제 기름샘을 통해서 피부로 이 분비가 될 때에 피부를 자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. 아토피 때문에 심하게 가렵고 이런 분들이 고기, 생선, 계란, 우유를 완전히 끊고 현미채소, 과일 먹게 되면 어렵지 않게 낫습니다. 아토피는요 초등학교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보통 한 고등학교쯤 되면은 대부분 낫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어른이 되어서도 아토피가 안 낫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현대의학은 아토피는 굉장히 치료하기 힘들다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세월이 흘러야 조금 낫는다 하는데 그 말은 해로운 물질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안 좋은 것에 적응이 된 후에 문제가 좀 사라진다 그런데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 반응이 조금 무뎌지고 이렇게 있죠. 현미채소 과일 먹으면 아토피는 어렵지 않게 낫게 되어 있습니다.